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라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태원 클라스에서 최승건 역할 맡았던 유병수라고 합니다. 5개월, 6개월 기간 동안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라스 토니 역할의 크리스 라인입니다.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많이 슬프고 좀 아쉬운데, 그동안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들이랑 옆에 좋아주시는 배우들이랑 같이 해서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지고 재미있는 이런 작품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뵐게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라스 마현이 역의 이주영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8개월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이태원 클라스와 저희 단방포차, 그리고 마현이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들, 정말 행복하게 냠냠 하면서 8개월을 보냈습니다. 즐거우셨을런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찍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울고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인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태원 클라스가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 되었는데, 작년 5월달에 감독님을 처음 만나 뵙고 벌써 거의 1년 좀 안 되게 이태원 클라스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이서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도 이서를 놓아주기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언제 이런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과 또 단밤 식구들, 장가 식구들 너무 행복하게 찍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배웠던 이태원 클라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스태프분들과 좋은 환경에서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고요.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 끝났어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6개월 조금 넘게 새로이와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제작진들, 스태프들과 함께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소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즐겁게 사는 곳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었으면 하고요. 참여한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새로이는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자신의 소신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행여나 현실에 타협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멋진 꿈을 이뤄나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트레이드마크죠, 단밤. 매일이 달달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이태원 클라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더 달라.